한 바퀴 쭉 돌면은 2시간 걸리지 않을까요? 저 장 보시고 병원에 계셔요.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. 복희가 요새 고모부 너무 애쓰신다고. 아, 애쓰긴요. 근데 우리 한 사장요. 아,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. 형님, 그 한 사장이 아침에 직원들한테 한 거 보셨죠?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요? 한 사장이요. 월급 두 배로 올려달라는 직원들 말 한마디로. 아, 근데 형님, 영표 그 자식 그 괘씸해서 어떡하죠? 아, 그 자식이 정신을 빼갈 수가 있어요? 그것도 월급을 두 배씩이나 줘가면서? 흥분할 거 없어. 복희 다 아는 일이니까. 자네, 자네 일이나 열심히 하면 돼야. 네, 형님.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글쎄요. 풍수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눈에도 욕심 나던데요. 뒤쪽엔 모학산이 병풍처럼 눌러져 있고 더 이상 개발될 염려도 없어서 학교 부지런한 최적이 아닌가. 그 옆에 5,000평 밭도 그 주인이 팔 의사가 있다고 하던데 아예 다 사버릴까요? 25,000평이면 홍 회장이 원하는 시설 다 들어가고도 남죠. 그 이따 저녁에 그 관광호텔에서 계약서 쓰기로 한 거 들으셨죠? 아, 네. 그 5,000평 주인도 연락해서 저녁에 호텔로 오라고 할까요? 그러시죠, 뭐. 그때 다시 내려오시느니. 아, 저기 근데 땅값은 부담 없으세요? 전혀 문제 없어요. 그리고 저요, 돈을 억수로 벌 겁니다. 지금 새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학교 운영에 결정적인 보탬이 되리라 확신합니다. 어떤 사업인지 혹시 물어봐도? 극장 식당입니다. 극장 식당? 네. 그 앞에 무대가 있고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. 요새 잘 나가는 가수니 코미디언이니 다 불러놓고 무대에 세우는 거죠. 객석은 식당이에요. 뭐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.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겠죠? 그 극장 식당 이름을 초원의 집이라고 할 건데 이름 어떻습니까? 그거 누가 지은 겁니까? 아는 동생이요. 그 미국 작가 누군지 뭐 아무튼 그 미국 작가가 쓴 책 이름이라고. 좋은데요. 사막간 서울 사람들한테 이름만 들어도 가고 싶겠어요. 돈은 제가 법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로지 학교만 맡아주세요. 그리고 복희 말이에요.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잖아요. 홍 회장이 보기엔 성공 못할 것 같습니까?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세요. 워낙 혼자도 잘했어요. 그 이번엔 그 녀석 예뻐 보이던데요? 제법이었어요. 은준,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는데 삼촌도 있고 신혼은 신혼답게 살아야죠. 아이고, 아유 애 많이 쓰셨네요. 아유 친정어머니 노릇까지 다 하셨네요. 아, 저기 방에도 좀 들어가 보실래요? 아이고, 언제 이걸 다 이렇게... 아, 제가 한 거 없어요. 옛날처럼 솜 틀어서 이불 만든다 법석 털 일도 없고 요즘은 돈만 가지고 있으면 엄마 아버지 떼고 다 살 수 있거든요. 전주 나가서 이불이랑 가구 하루 만에 다 샀어요. 은주가 아무리 친한 친구 딸이라지만 정말 우리 은주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아, 솔직히 말해서 은주랑 복희가 동갑이라서 내가 복희 엄마라고 해도 내 속으로는 안 자식이 소중하지 남이 자식한테 신경 쓸 수 있겠어요?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주가 안쓰러워서요.